Ashhadu alla ilaha illallah. Ashhadu alla ilaha illallah. Wa ashhadu anna Muhammadan Rasulullah. Wa ashhadu anna Muhammadan Rasulullah.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알라우 악바르. 알라우 악바르. 마샤알라. 또 열심히 하고 자주 나와서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은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이라고 적혀져 있었고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봐봐요. 나는 나의 이사와 소원으로 이슬람교에 입교하여 무슬림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네. 나는 이슬람을 나의 종교로, 알라를 나의 주님으로, 무함마드를 나의 사도로, 꾸란을 나의 집도로 참을 것을 선서합니다. 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알라와 그분의 천사들, 예언자들과 성서들, 최후의 심판일과 정명을 믿어 이를 선언합니다. 지금 보면은 1번, 2번, 3번이 네. 지금까지 내가 얘기해 준 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망라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것을 6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신체 반을 5가지 실천은 믿습니다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확신을 가진다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 짧게 할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믿습니다. 아슈하두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알라 일라하 일랄라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룰라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를 선언한 거예요. 다음 소절은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선언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축하합니다. Now you are our brother. Last Alhamdulillah I became Muslim. Alhamdulillah. 이제 우리가 무슬림이 되면은 무슬림에게 걸맞는 또 여러분들의 또 삶의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축하하고 6개월 의미는 네. 이전과 이후를 서로 이제 구분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때문에 다시 태어난 의미만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의미는 아주 깨끗하게 태어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얘기. 이번 샤하다를 함으로써 그 이전에 있었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우드도 지금 오늘 입교했다라는 것은 아는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짐하는 거니까 그 다짐이 거칠지 않게끔 잘 이끌어 나가야 돼요.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랄게요.